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도 플레이어 파이낸스 베타 테스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시켜드립니다. 제가 이거 준비할 때 따로 준비하는 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있죠? 자, 플레이어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메인이고, 플레이어 파이낸스는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는 dApp으로 보시면 됩니다. dApp. 이런 용도로. 어떤 dApp? DeFi라는 거죠.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코인은 어떤 게 있고,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발행되는 코인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플레이어 파이낸스의 디파이가 여러분 앞에 선보이기 전에 이 기본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교육?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디파이가 런칭됐을 때 바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실 거잖아요. 자, 그런 용도로 제가 준비 없이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건 뭐 6개월이든 언제든지 간에 하여튼 받겠죠. 플레이어 토큰을 받습니다. 자, 이 플레이어 토큰을 몇달 후에 봤는데, 이 플레이어 토큰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그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빗스루라는 곳이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거요? XRP하고 플레이어 가격이죠. 지금 가격이 0.1441달러예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어떤 거냐면, 50% 급락엔 떡락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플레이어 가격은 0.1444, 뭐한 우리나라 돈으로 150원, 160원 정도 하는 거죠. 예. 이렇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될것 같고요. 100원 정도 돼도 고마운 거죠. 공짜로 받은 건데, 그게 100원 이상이 된다. 놀라운 거죠. 자, 이제 이걸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분들이 이걸 물어보세요. 자, 이거 거래소에서 받든 아니면 개인 지갑에서 받든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죠. 자, 그러면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Y 플레어죠.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FLR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는 이 똑같은 용도인데 얘를 뭘로 부른다? Y 플레이어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Y 플레이어를 받을 때 아시겠지만 DAO 플레이어로 먼저 받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지원해 주시면 거래소에서 D플레이어를 받는 거고, 잘 보이시나요? 이거 확대를 좀 할게요. 하면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에어드랍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다오 플레어 또는 디 플레어를 우리가 거래소에서 지원을 해주면 거래소에서 받을 거고, 개인 지갑으로 하신 분들은 개인 지갑으로 받으실 거죠. 아니면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디 플레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디 플레어를 Y 플레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7일 안에?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바꾸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지금 플레이어 파이낸스에 플레이어 X라는 디파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스왑을 통해서 바꾸느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플레이어 X를 살펴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디 플레이어가 있는지. 자, 이겁니다. 플레이어 X죠. 자, 플레이어 X에서 스왑을 통해서 이걸 할수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스왑 들어갔어요. 자, 지금 스왑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면, 좀 확대를 시킬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플레어?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주는 거죠? 자, Y 플레어?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주는 거죠?
와이핀,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주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자, 이거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어떤 거예요? USDT? 이걸 뭘로 바꾼 거예요? XUSD로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랩 시켜주는 거죠. 랩. 이거 하는 거고, FXRP는 어디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이건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체 이 코인은 누가 발행한 거지? 플레이어 네트워크야? 아니면 플레이어 파이낸스야?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걸 구분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요점은 뭐냐? 스왑에서 디플레이어를 Y 플레이어로 바꿔주는 기능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닐 것 같고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요. 여기 있죠? Claim FLR Finance. 이 사이트에서 D 플레이어를 Y 플레이어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만약 이 정보가 틀렸다면 제가 항상 정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자, 플레이어 파이낸스예요.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지금 베타 테스트를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플레이어 X라는 프로그램, 플레이어 랩이라는 프로그램, 플레이어 팜이라는 이세 개의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발생하는 버그들을 플레이어 파이낸스에 리포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플레이어 랩이 어떤 거냐면, USDT를 뭘로 바꾼다? XUSD로 랩핑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플레이어 X는 두 개가 있죠? 스왑이 있고, 그 다음에 풀이 있어요. 풀. 자, 스왑은 뭐예요? 어떤 토큰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서비스 받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 수수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풀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토큰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이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풀은 뭐예요? 스왑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제공해 줄때 어떤 걸 우리가 유동성을 제공해 줄수 있나요?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토큰들, 그 다음에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발행되는 토큰들, 그 다음에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외부에 있는 토큰들을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쓸수 있도록 랩핑 시켜주는 작업을 하죠. 그때도 이걸 씁니다. 이 랩핑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더 같은 것들? 아니면 뭐요? 비트코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RC20 토큰들. 이것들을 바꿔서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디파이 하도록 지원해 줄수 있죠. 그게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한다. 자, 플레이어 X에서 하는 건 뭐다? 스왑하고 코인 간의 교환. 그 다음에 유동성 제공하는 풀. 이런 거죠. 자, 플레이어 팝이 뭐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스테이킹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발행한 코인이라든지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코인들을 스테이킹 시키고, 여러분들은 그 결과로 뭘 받는 거죠? Y핀이라는 걸 받죠. Y핀. 자, 이게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발행하는 토큰인데, 11,000개만 발행되는 아주 희귀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레이어 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뭘 채굴할 수 있다? Y 파인 코인을 채굴하시는 거죠. 이거 완전히 희귀한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말이 빠릅니다. 제가 이제 좀 느리게 할게요. 자, 플레이어 파이낸스에는 세 개의 토큰만 발행이 됩니다. Y 플레이어, Y 파이낸스, 그 다음에 Y 마이닝,
이세 개의 토큰들만 정식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근데 스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아니, 스왑이란다. 죄송합니다. 랩핑을 통해서 많은 코인들이 들어올 수 있죠. 어떤 거? 이더? 자, 그 다음 BTC? 뭐 이런 거? ERC20 토큰들. 이것들을 랩해 줘서 그래서 생기는 게뭐 X? 뭐 USDT면 USD? 뭐 X? BTC? 이런 것들이 생성되겠죠? 자, 이것들은 래핑하는 서비스고, 얘들은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발행되는 코인들, 이세개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X가 붙는 것들은, 아, 다른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플레어 파이낸스의 디파이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래핑돼서 들어오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Y 플레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Y 플레어. 조금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자, Y 플레이어는 1억 1천만 개가 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4천만 개는 우리가 플레이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어드랍 시켜주죠. 그래서 우리는 Y 플레이어를 공짜로 받습니다. 1대1은 아니고요. 4천만 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받는 사람 나누기 4천만 개 하면 한 대충 얼마 받는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에어드랍 해주는 게 4천만 개. 그리고 마이닝 풀에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 스왑을 했을 때 수수료로 주는 거. 이런 것들 포함한 거죠. 이게 4천만 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팀한테, 개발하는 팀한테 준게 1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얘들로 말하면 플레어 파이낸스를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재단, 재단이 1천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1천만 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할당되고 있는 거고, Y 플레어는 가장, 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버넌스 토큰으로 투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자, 이거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한 거버넌스 토큰이 아니기 때문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쓸수 없습니다. 단지 플레어 파이낸스에서만 쓸수 있는 거버넌스 토큰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어 팜, 플레어 X 여기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핀 일드 파이낸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게 설명드렸지만 이게 플레어 팜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스테이킹하면 주는 거예요. 이때 채굴된다고 하죠. 마이닝. 이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공급되는 게 11,000개밖에 안 돼요. 희귀예요. 맞죠? 그리고 플레이어 론에서, 그러니까 빌려주면서 받을 때 1,000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파이낸스 마이닝에 8,000개가 할당돼 있어요. 마이닝. 플레이어 팜 같은 데서 우리가 스테이킹하고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플레이어 무초홀이라고 해서 보험 같은 게 있는데 그 보험을 든 사람들한테 주는 게 1,000개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비로 1,0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메인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Y 파이낸스가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Y 플레어도 거버넌스 토큰이고 Y 파이 핀도 거버넌스 토큰인데 얘가 메인이고 이게 세컨더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더 읽어드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예, 거버넌스 Y 플레어로 스테이킹. 그러면 보상으로 받는 거죠. 근데 Y 플레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스테이킹 하시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그 스테이킹을 받을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스테이킹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시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플레어 마인.
자, 얘는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거에 대한 베타 테스트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얘는 다음에 베타 테스트가 진행될 것 같아요. 이번 베타 테스트가 끝나고 다음에 이걸 할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다음 베타 테스트에 또 합격을 하게 되면, 아니면 마크님처럼 어떤 분의 도움으로 제가 베타 테스터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자, Y민 같은 경우 얘는 채굴되는 수가 몇 개였더라?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그때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건. 자, 그다음에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것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린 것은 뭐다?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발행되는 토큰들을 설명시켜 드린 거죠. 지금은 어떤 걸 설명드리냐면, 이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토큰들이에요. 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토큰 어떤 거예요? 스타크 토큰. FLR. 아시죠? 그 다음에 FSS라는 게 발행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FXRP 있죠? XRP하고 플레어 토큰 두 개의 조합으로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넣고 플레어 토큰하고 같이 넣어서 발행되는 FBT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DT하고 플레어하고 넣어서 받는 FUSD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XLM, 스텔라하고 FLR, 스파크 토큰하고 조합을 해서 발행할 수 있는 FXML. 그리고 앞으로 계속 생긴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유일하게 거버넌스 토큰은 플레어 토큰 하나밖에 없고, 이런 식의 조합으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엄청나게 많은 토큰들을 발행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근데 지금은 우선 예정되어 있는 건 뭐다? 이게 먼저 여러분한테 선을 보일 거고, 하지만 계속 디파이가 성장을 하면 이런 무수한 조합으로 많은 토큰들이, 에셋들이 발행될 겁니다. 얘들을 FSS라고 부릅니다. 물한 모금만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FTSO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어떤 거요? 자, XRP, BTC, USD, XLM, FLR. 이게 외부에서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라클 기능을 통해서 이 값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거요. RIP라고 XRP하고 플레어를 1대 2.5 배율로 조합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XRP 한 개면 지금 만약 가격이 400원이다. 그러면 플레어는 2.5배인 한428, 4520, 1000원을 1000원 상당의 플레어 토큰을 넣어야지만 하나의 FXRP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외부의 거래소에 있는 값들을 취합을 해서 평균값을 가져와서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FTSO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자, 18분 지났어요.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또 여기서 이제 플레이엑스에서 스왑을 할수 있는 토큰들은 이게 있습니다. 플레어, Y플레어, Y파인, XUSD, FXRP. 자, 이건 누가 발행한 거예요? 플레어, 네트워크스. 그리고 얘들은 누가 발행한 거예요? 플레어 파이낸스. 얘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거고, XUSD는 누가 발행하는 거죠? 플레어 파이낸스. 그리고 얘는 뭐다? 랩핑한 거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플레어 X에서는 풀도 유동성 공급도 해야 되는 거죠. 유동성이 있어야지만 수합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레어가 있고 Y 플레어가 있고 이것들이 누군가가 제공을 해줘야지만 수합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 풀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공급할 수 있는 코인들의 작은
유니스왑과 같은 두 개를 동시에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플레어, Y 플레어, 플레어, XUSD 이런 조합. 그래서 그 조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조합이 되는 거죠. 자, 플레어하고 이거, 플레어하고 이거, 플레어하고 이거, 플레어하고 이거 이런 조합. 엄청난 조합이죠. 그 다음에 Y 플레어 이거, 요거, 요거 이런 조합. 또는 이런 조합이죠. 요거, 이 조합, 이거, 이 조합.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넣어서 풀에 넣어야 된다는 거고, 예, 이걸 통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플레어 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얘는 팜이라고 하면 스테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이킹. 내가 스테이킹을 하고 뭘 받는다? Y핀. 말씀드렸죠? Y핀은 11,000개밖에 없는 희귀한 애라고. 그리고 마이닝을 통해서 8,000개가 할당된다고. 일드 핀 이거 8,000개가 할당돼 있다고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뭘 채굴할 수 있다? 와이프핀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얘는 독특해요. 어떤 거냐면 와이플레어만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씩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독특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이핀을 많이 채굴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 팜에 오시면 얘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채굴률이 좋은 거, 그걸 스테이킹을 하시면 가장 많이 와이핀을 채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계속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감사합니다.